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1시 55분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움직여요? 아, 그냥 내려가는 거야? 차가 입고되는 거야, 지금.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어머, 올라가요. 어머, 어떡해. 우와.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어머, 어머 올라가요. 어머, 어떡해. 우와. 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회색 공포증 있지. 어머! 예. 아. 우와. 진짜 무서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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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밟았어. 미친, 진짜. 어, 야, 여기까지 끌려오셨나 본데. 아. 이렇게 간다고? 와, 뭐야. 와. 또 간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요. 기계 주차장 들어갈 때 열렸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요. 이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치,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저 거울을 보세요. 그래.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내려서 확인해. 내려서 봐야 돼요. 들어갔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잖아요. 건물 주차타워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8m 아래로 추락하며 4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아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야, 죽겠다. 이번에는 역시 또 기계식 주차장인데요. 근데 진짜 그래. 어느 보험회사에 일을 보러 가셨어요. 아, 요새는 뭐야? 건물이 웬만하면 기계식. 보시겠습니다. 요즘 거의 다 적어요. 왜요? 어이, 언니. 왜요? 어, 떨어지는 줄 알면서 밑으로 또. 아, 어, 깜짝이야. 어우, 나 진짜 깜짝이야. 아니야. 어, 나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어, 나 지금. 어우, 나 깜짝이야. 어, 그치? 어, 뭐야? 다쳤어. 아니, 문이 왜 닫혀? 다쳤어. 왜 다쳤어? 출차해야 되는데 문이 닫히면 돼야 안 돼요? 어, 문이 닫히면 안 되는데. 어? 아니, 잠깐만 문을 열어주셔야지. 올라갈 것 같아. 차 탔어요? 어이구. 어?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1시 55분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움직여요? 아, 그냥 내려가는 거야? 차가 입고되는 거야, 지금.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어머, 어머 올라가요. 어머, 어떡해. 우와.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어머, 올라가요. 어머, 어떡해. 우와. 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회색 공포증 있지. 어머! 예. 아, 무서워. 이렇게 너무 폐쇄적이에요. 저기 계속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전화로 이제 하겠죠, 빨리. 내려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차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고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요. 저 덥기도 하고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어떡해. 못 나가면 어떡해요. 당연히 무섭죠, 이거. 너무 무섭지. 이분은 내가 내려간 걸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로 생각하셨구나. 이게 지금 시동을 몇 키시는구나. 네. 빛도 하나도 없고. 아, 근데 핸드폰 안 들어가서 진짜. 그치. 말도 안 돼서. 뭘로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이거 119 불러서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직도 안 꺼내줘? 20분째 안 꺼내준다고?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지금. 오, 너무 무섭고. 좀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도 허비 있으니까. 아,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왜 계속 기다리래. 아니, 밑에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번호 눌러서 열면 번호 되는데. 번호 누르면 바로 열리는데. 누가 뛰어나가야지.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와,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냥 불러야 할까 봐 여기서 기다리려는데. 그럼. 아, 어떻게 기다려. 알았어, 끊어. 아니, 저 해결할 게 없는데 그냥 열어주면 되는데 왜 그러지? 자동으로 올라가서 뺄 방법이 없는 건가? 원래 아니, 번호를 눌러야 되잖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잖아. 뭐가 문제일까? 왜 못 내려주시지? 위험할까 봐?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거의 정말 심장 멈춰요. 답답하시네. 너무 무섭지. 어, 숨이 안 쉬어지고 막. 혼자 38분에? 야, 미친다, 미쳐. 여보세요? 네. 아, 네, 지금. 아, 네, 지금. 네.
죽을 것 같아. 빨리. 전문가가 지금 네. 5분 내로 도착하려고 하고. 네. 이 기계식 주차가 고장나요. 아유, 그래. 아까 어느 층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입력하잖아. 차 번호로. 아니, 전문가가 있어야 구출이 가능한 상황이래요. 이게 왜 그러지? 아. 차가 몇 대인지 한 대씩 돌려보면 되잖아, 그치? 어머! 이게 더 무섭다. 아우, 깜짝이야. 어디! 어디 계시는 거야? 어디 계세요? 아니, 구출을 어떻게 올라오셨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한 20분 이상을 그렇게 부작을 해보겠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 이제 움직인다. 와. 아, 그래도 정말 침착하셨다. 아니, 천천히. 내가 가라앉히고. 아우, 한 달에 힘이 없네요. 천천히. 와. 119에서 오신 거구나. 한 시간 만에 나오셨네. 진짜 폐쇄공포 좀 생기겠다. 다행이다, 근데. 아유.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119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드셨던 게, 아, 이거 차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출차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셨나 봐요. 선생명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나 좀 꺼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핸드폰이라도 돼서 다행이다.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좀 공포가 엄습해 오니까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섭지. 업무를 가야 돼서 혹시 전화 끊지 말고 좀 계셔주세요. 너무 무섭고요. 진짜 무섭지. 통화 중간에 그 반장님하고 그 서비스 센터 직원분하고 네. 얘기하는 내용이 얼핏 들리는데 막 핸드폰 안 나오고서 왜 있어 그런 게 핸드폰 안 나오고서 왜 있어 그런 게 우와 아니 문이 열리자마자 닫혔는데 어떡해 번호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 내가 못 찾아야 지금 차지하는데 번호가 없어져 번호가 없어져 아...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 이거 눌러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라서 아, 그냥 인식이 안 됐구나 시스템 오류로 주차가 된 거기 때문에 차량이 출차된 걸로 인식을 해서 차 번호가 사라진 상태예요 시스템 오류인 그치. 거야 그냥 저기 올라가 버린 그래. 거니까 그래서 차량 번호를 알려줘도 주차가 어디 되어 있는지 차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출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못 찾은 거야 119가 와도 크게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기계식 주차장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조작하는 것조차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섭다, 기계 주차. 진짜 무섭다. 심지어는 소방대원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 엄청 복잡하구나. 그래서 전문가가 온 거구나. 그래서 관리인들한테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기다려라 라는 방침밖에 없대요. 기계라는 게 시스템상의 오류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고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상습 음주운전 예, 예. 또는 음주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은 자동차를 압수. 네. 봤어요. 최근에 압수됐던 거. 최근에 압수된 거 있죠. 예. 진짜요? 예.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20대 남성이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압수당했구나. 네. 횡단보도에 사람을 치고 그러고서 계속 도망가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서 이제 검거된 그런 사고죠. 네네네. 큰 네. 사고였구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차량? 와, 씨, 있구나. 원본은 아니고요. 4번입니다. 와. 어머. 밟고. 어머. 와. 어머. 밟고. 우와. 어머. 밟고 밟았어. 미친. 미친 진짜. 와. 우와.
밟아시죠. 미친 진짜. 어, 야, 여기까지 끌려오셨나 본데. 아. 이렇게 간다고? 들이받고. 와, 뭐야. 와. 또 간다고? 네. 이걸. 아. 에? 뭐가? 계속 갑니다. 아, 전 인간이 아니다, 진짜, 저. 아. 아, 나 지금도 의외해 보여. 미쳤어. 아, 미쳤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는 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냥 가지? 어. 더 이상, 더 이상. 어? 예. 또 봐. 또 봐가? 응. 잡았다. 여기 스타트. 와, 정말 말이 돼? 자, 어린이 보호구요. 안돼! 어린이 보호구야. 보행자실에 가는 보행자들을. 어. 아, 분이 지금 한 분을 계속 끌려가시는 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 0.2%랍니다. 와. 와. 소주 두 개. 완전 많이. 완전 많으시네. 대낮에. 그런데 처음에 횡단보도 사고가 나기 전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짜 악질이다, 악질이야. 이분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자분. 아, 이게 말이 되냐? 아. 사고 내고 도망치고 있던 거. 아, 맞아. 아, 이분이시구나.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시댁 쪽으로 가는 중이었고요. 지금 부부가 함께 예 정상적으로 교차를 통과합니다. 교차를 보내고 요차 보내고 나 가는데 그런데 뭐야 뭐야 어디서 박은 거야? 나 정상 통과 다 끝났는데. 저차 그냥 가. 내 차 들이받고. 이 차가 우회전해서 조주석 뒷문을 살짝 충돌한 상황이었고요.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1차 사고가 났고요. 파출소 앞이요, 그것도. 저기서 잡았어야 돼. 사고 낸 차는 제 우측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앞쪽으로 이제 질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앞에 있는 살 들이받으러 그냥 가. 잡아야지. 그거 뭐야? 신고하면서 일단 옆에 정승자분 신고해 주시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계속 가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네, 쫓아가고 있어요. 네, 실내 범인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락시 올리면서 쫓아갔는데 가는 도중에 교차가 앞에서 섰어요. 하고 돼 있는... 네, 성모대로 이거 아니야? 오산천 맞아, 맞아. 앞에서 막지 그냥. 무슨 아, 성모대로. 네. 지금 그 남천동 다리 앞 여기 남천대교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아, 내릴라 그랬었어. 여보세요. 아, 네네. 잡을 수 있었는데 저 앞에 정말. 남천대교 지났어요? 비상등 왜 켜는 거야? 남천대교 여기 남천대교인가? 무슨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지금. 자 이제 못 가는 상황이죠?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아 근데 아, 잡았어, 잡았어. 못 가니까. 그래서 내려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출동할게요. 차 옆으로 대세요. 들이받은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내가 내려서 일단은 사고 났으니까 이쪽으로 빼서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반문했어요. 아 사고가 났나요? 하고 저한테 반문해서 묻길래 눈에 초점이 풀렸더라고요. 초점도 없었고 말도 어눌하고. 초점이 없었대요. 아 술 먹었다 라는 생각을 들었죠. 차를 옆으로 빼달라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차로 오는 도중에 이제 도망갈 것 같아. 뭐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갈 것 같은데. 불안해. 자, 저쪽으로 차 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간다. 가지, 가지. 자, 저쪽으로 차 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간다. 가지, 가지. 뭐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간다. 이러. 와. 아, 도망가, 도망간다.
직진도 안 되는 곳이고 좌회전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좌회전하면서 좀 시장 쪽으로 직진한 거죠. 아, 이분들 되게 위험했었어요. 야, 좌회전 금지돼, 도망가. 아, 내비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천천히 가. 아니, 저 술 마실 것 같아. 어, 술 마실 것 같아? 어. 딴 데로 넘어갔어. 어, 안 보여. 엄마, 엄마, 카메라 받았어. 한 분은 바로 이 앞에서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 앞에 경주선 진수라고 써있는 우리 쪽 이쪽에 쓰러져 있었고요. 아, 여기 사람 많이 다니죠. 이쪽이 번화가라 사람들 좀 많이 시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래서 좀 엄격한 분들이 시장이라서. 있거든요. 아, 어린애네. 어? 젊은이. 아, 어린애네. 어? 젊은이. 아, 어린애네. 저렇게 젊은 애가 저 짓을 한 거야, 지금? 제보자분.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트럭 이제 내가 그 차를 안 잡았으면 우리 경찰하고 112하고 계속 전화를 해서 얘기만 했었다면은 2차 사고는 나지 않았었겠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음주운전은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음주 얘기는 끝나지가 않네요. 매주 얘기를 하고. 매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지금 저분이 나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다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네.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니까 뺑뺑이 신고한 거고. 그리고 술 마신 것 같아. 네. 더 위험해. 그래서. 당연히 잡아야죠. 쫓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이게 올바른 시민의식이죠. 네. 둥글게 둥글게는 참 아름답고 귀여운 동요이지만 둥근 수출잔과 둥근 핸들 같이 잡으면 결국 안 돼요. 네, 폐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승아 어린이 사망한 그런 뉴스도 보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8개월 된 쌍둥이를 둔 아빠입니다. 그 당시 8개월, 이제 좀 있으면 아기들 돌 되겠네? 가다가 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발견? 아기들 본 거 아니야? 이제 우회전하다가 어? 사람이 누워 있어. 아, 있다. 저 뺑소니인가? 지금 이 사람 키도 묻어 있고 그래요. 어? 처음에 뺑소니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문이? 문이 열려 있어. 떨어진 건가? 자기 차에 자기가 떨어졌어요. 어? 그게 가능해요? 신호입니다. 예, 여기 음주운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차가 지금 뒤로 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지금 내려 있어요. 저 과속반입터에 차 걸려 있네. 어, 아저씨가 근데 술 좀 드신 것 같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근데 그냥 타면 안 어, 되지. 안 돼. 어, 운전하시면 막아야지, 막아야지. 막아야 돼. 근데 그럼 어떡해. 막아야 돼요. 근데 더 큰 사고 나요. 내리세요. 끊기셨어요. 내리세요. 아, 움직이지 마세요. 어, 앞으로 하면 안 돼. 어, 그 잠깐 밀어. 어, 앞으로 하면 안 돼.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넘어가게. 뭘 넘어가요, 아저씨. 사람 찾자, 지금. 그냥 가려고 막는데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제 후방 영상. 진짜 못 가게 막아요. 어, 몸으로 저렇게 막으면 안 돼. 네. 그냥 계속 가려고 그래요. 넘어졌구나. 예. 치셨어? 안 돼. 어떡해.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스마트폰 촬영을 해야 되겠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시민운동. 도망가지 마세요. 차 시동 제일 꺾고. 너 왜 끄냐? 아, 저 광주 아니에요? 너 왜 끄냐? 진라도요? 그 짝인가요? 너 왜 끄냐? 지금 이분이 시동도 끄고
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로 뺄게. 아, 뺄게. 저 아저씨 진짜 취하셨다. 어떡해. 으이씨, 미안해요. 아, 뭐가 미안해? 안 돼요. 야, 저 제보자 대단하시다. 진짜 더 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큰 사고 나기 전에. 진짜 제게 보이지 않는 경찰관들이시네. 그럼. 안 돼. 나 네? 절대 못 빠져요. 왜? 불법 왜? 네? 삼진 아웃이 사랑이에요? 삼진 아웃이래. 삼진 아웃이. 요번에 걸려도 삼진 아웃이래. 아휴. 웬일이니. 습관이구나 아주. 경찰 왔어요. 끝났어요, 아저씨. 경찰 왔대, 왔대. 네, 내리세요. 너 참 잘났다. 나 잘났어요. 아오. 참 잘났다. 나 잘났어요. 아오. 잘났어, 잘났어, 잘났어. 잘났지요, 그러면요. 잘났죠, 잘났지. 예. 네. 이제 경찰이 오니까 이제 막 욕해요. 아, 형 왔어요. 아, 빨리 안 돼. 너라고, 이거. 너라고? 절대 못 내요. 왜 도망가려고 그래요? 술을 먹고 운전하시면 안 되지. 알았어, 미안하다. 뭘 작은 면허도 해. 예, 여기까지. 이 차가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되면 100% 큰 사고였어요. 본인이 사고로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와, 끔찍해. 죽게하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죠. 어우, 저 제보자분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멋지다. 저분께서요, 나중에 술 깨고 정말 고맙다고. 오. 그럼요. 네. 정말 날 갖다 말려서 그냥 감사하다고 여기서 누군가 막아줘야 됩니다. 맞아요. 희한하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고집을 부려요. 그거 챙겨야 돼 끝까지. 어. 네. 이제 멱살 잡고 말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닌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냅니다. 터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어, 터널은 무서워. 가끔. 그건 진짜 위험해요. 저희 너무 고립돼 있어요. 어? 뭐야 갑자기? 핸들이 그냥 빠졌어 지금. 네, 후방 영상 보실까요? 저 뒤에 차가 엄청 빠르게 오죠? 속도 되게 빨라서 뒤에 차. 속도 되게 빨라서 뒤에 차. 야, 이거 대박이다. 이 사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피할 수도 없어 이거. 네. 음주예요? 음주예요, 음주. 예. 와. 술 먹고 잠든 거 그냥 시쳐 밟고 그냥. 근데 저 가해자 동생이 아, 우리 형 이게 음주 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여러 건 있었대요. 상습이야 상습. 어, 상습범. 네. 근데 이게 가중 처벌이 있지 않아요? 전과가 많으면 동종 전과 많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죠. 네네네. 예. 피해자 진단은 2주였어요 2주. 예? 예. 피해자 진단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많이 다치면 처벌이 무겁고요. 조금 다치면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데요. 1년. 2주 진단이면 보통 벌금으로 끝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벌금 내고 면허 취소 정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상습이니까. 상습이니까. 전과가 부속? 많으니까. 네. 아. 음주 전과 많으니까. 아니니까. 부속. 실형 사비가 안 되면 실형 선고됐어요. 실형 나왔습니까? 오, 나왔어요. 1년 실형 선고됐답니다. 진짜 1년 뒤에 또 운전대 잡을까 무섭다. 잡지. 진짜. 저분들은 감옥에서도 매일 새끼 술 줬으면 좋겠어요. 네? 밥 안 주고. 아, 술이 그렇게 술 지어. 술 지어.